발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자연스럽게 동작을 잘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공이 갑자기 예측과 다르게 갑자기 사라진다든지 이런 경우도 이게 시야가 잘 안 좋을 때 시야가 안 좋을 때는 이렇게 공을 못 잡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리 같은 게 있어서 공이 튕길 경우 그리고 이제 복잡한 거 영상 여기까지고요. 네, 그럼 2014년 4월 2일 웹세미나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 석사과정 3학기차 조경민이고요. 오늘 발표할 논문은 이제 아이패치라는 논문입니다. 이건 2012년도 11월도에 아시아에서 발표되었던 논문이고요. 저자가 한국인입니다. 여성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알아봤더니 지금 중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저기 이사 교수님 여기서 발표도 하셨다고 합니다. 저런 인터넷이고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모션 캡처를 하게 됩니다. 이 논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논문은 이제 아이콘 MX 모션 캡처 시스템을 사용해서 이 상체 어퍼바디를 캡처링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 트래커를 사용해서 눈을 캡처하고 이제 캡처 방법은 공을 스톨에 앉히게 한 다음에 공을 이제 그 서브젝트 방향으로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들을 다 캡처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은 캡처된 동작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 회색이 볼 트라젝토리고 빨간색이 핸드의 트라젝토리가 됩니다. 아이 무브먼트 같은 경우는 오른쪽과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전 처음에 이게 뭐지 했는데 이게 그 캡처, 그러니까 서브젝트의 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브젝트가 저기 보시면은 조그맣게 동그란 초록색 원이 있는데 이게 저 초록색 원이 이제 에이펙스? 맞아, 에이펙스. 그 호물선의 이제 제일 위 거기에 있을 때가 이제 초록색 원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이의 비전이 오른쪽이고 이쪽 이제 행동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데이터를 토대로 사람이 어떻게 캐칭을 하느냐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이제 그 특징점들을 찾아냈는데요. 일단 사람 공을 캡처링하기 위해서 비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손이 그 시야를 가리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 주게 되고
그리고 에스티메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제 공이 어디로 날아올지 예측을 하게 하는데, 이게 공이 멀거나 아니면은 에스티메이션이 부정확할 경우라도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아까 영상을 보셨다시피 공이 굉장히 멀어 손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고, 그리고 3,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제 이게 약간 그 가설인데, 3번 같은 경우는 인간의 움직임은 하나의 긴 움직임을 플래닝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짧은 서브 무브먼트를 블렌딩하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이 그런 특징이 있고, 4번은 그리고 손과 몸 같은 게 이제 따로따로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싱크로나이즈돼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3, 4번을 좀더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3번은 어떤 뜻이냐면은 여기 보이시는 초록색 라인이 보이실 텐데, 이거는 모션 캡처에서 얻은 손의 트라젝토리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러 가지 벡터로 디컴포지션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디컴포지션을 한게 이제 오른쪽, 잘 보이시나요? 이 회색 벡터 같은 거. 회색 벡터가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이 서브 무브먼트라는 건데, 여기 디컴포지션을 하는 논문이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모션을 디컴포지션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디컴포지션을 하게 되면은 요 초록색 선은 이제 탄젠트 벨로시티를 뜻하게 되는데, 뜻하게 되고, 이제 이 주황색 선은 이렇게 디컴포지션 해서 다시 만들었을 때 나오는 이제 탄젠트 벨로시티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볼 쉐이프드 벨로시티로 설명이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한번더 드릴 건데, 여기서 설명하자는 거는 결국에 하나의 모션이라도 이렇게 작은 벡터들로 이루어지게 된다. 서브 모션으로. 네, 이러한 것도 있고, 이러한 점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초록색 라인은, 지금 초록색 라인은, 핸드의 속도입니다.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손의 속도. 그리고 빨간색 그 그래프는 아이의 속도입니다. 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면 알겠다시피, 그렇게 무브먼트를 서브 무브먼트로 나눴을 때, 요 회색이 서브 무브먼트의 속도인데, 여기 에이펙스일 때, 여기도 이제 속도가 올라가는 이러한 특징을 여기서 찾았다고 합니다. 이런 걸 발견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저 앞쪽은요? 이 앞쪽은, 아니 저그 앞에서 네 앞에 지금 치는 부분을 보는데 이거는 처음에 공이, 이거는 처음에 공이 이제 머니까 공을 찾을 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공을 찾, 아, 여기 하나 더 있을게요. 하나도 있긴 한데 이제 양 이제 앞에 부분에 이렇게 눈이 빠르게 움직이는 건 공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컨트리뷰션이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아이 핸드 헤드 바디를 사용한 이제 지금 인터셉션 모델을 이제 그래픽스 쪽에서는 처음으로 제안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액티브 비전과 서브 무브먼트의 관계를 이렇게 구별을 해줬다. 그 다음에 아이 핸드 바디가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 이렇게 싱크로나이즈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프로포즈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의 오버뷰를 보시면, 일단 공의 인포가 있습니다. 공을 사람이 먼저 인지를 하게 되고, 이거를 이제 근데 인지를 할때 어느 정도 에러 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에러를 보게 되고, 이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됩니다. 그럼 이 정보들을 사용해서 다음 타임 스텝에서의 공의 위치를 예측하게 됩니다. 예측을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 동작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공을 캐치하기 위한.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우선 그러면 공을 어떻게 인지하느냐, 공을 비전으로 어떻게 보느냐를 한번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을 보기 위해서 여기 논문에서는 아이 코디네이트, 아이 프레임을 약간, 네, 눈을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그리고 아래 보이시는 것들은 이제 아까 에러를 같이 전반한 정보를 얻는다고 했는데, 그 에러에 대한 텀입니다. 그래서 저 P가 어떤 볼의 포지션입니다. 볼의 포지션이고, 저 회색 그레이가 보이시죠? 저게
에러 방어구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깊이 뎁스 정보는 인간이 굉장히 에러가 크기 때문에 뎁스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에러를 텀을 갖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XY축으로는 좀 더 작은 에러 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면 이게 지금 왼쪽 PP 값은 이제 퍼시브드 포지션과 퍼시브드 벨로시티입니다. 그리고 이제 P바가 이제 실제 값이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저는 되게 헷갈렸던 게 바로 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인데 이게 뭐냐, 이게 뭐 어떤 뜻이냐면 타겟 투 더 아이 세트라고 했는데 이게 프레임을 바꾼다는 게 아니고 타겟이 눈의 중앙에 오도록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에러 코베이더스로 곱해서 레티나 에러를 이제 실제 포지션 에러를 이렇게 바꿔주는 바꿔서 퍼시브드 포지션, 퍼시브드 벨로시티를 더하게 됩니다. 눈의 로테이션 지금 프레임에 대한 마음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로테이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이제 눈이 어떻게 도는지 뭐 퍼스트는 있잖아요. 눈이 이렇게 막 잘 안 보잖아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아이를 스피어 코디네이터를 사용해서 했다고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방법은 따로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이러한 정보들을 얻었으면 이제 에스티메이션을 하게 되는데 에스티메이션은 이제 카르만 필터를 사용해서 사람이 예측 시스템을 어떻게 모방할 수 있다고 95년도에 터트린 사람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따와서 에스티메이터를 하게 되는데 그럼 카르만 필터가 뭐냐? 그래서 이렇게 식이 되는데 여기 골 다이나믹스가 있고 저런 식이 나오는데 저 식이 무슨 뜻이냐면 카르만 필터는 지금 내가 본 오브절브한 데이터를 통해서 다음 스테이트를 예측을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내가 오브절브한 데이터에 에러가 껴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는 걸 100% 신뢰를 안 하고 지금 내가 보는 스테이트하고 바로 전 단계 스테이트를 통해서 다음 스테이트를 예측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에러가 이제 당연히 가우시안을 형태를 띄어야 이제 카르만 필터가 적용할 수 있는데 프레딕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트와 코베리언스를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타임 스텝이 K예요. 그럼 이제 K 플러스 1번째를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럼 K번째까지 관측을 했고 그리고 관측을 했고 지금 현재 그 내가 예측했던 K번째 예측했던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개를 사용해서 다음 스텝을 예측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K-1번째까지 관측을 했고 K-1번째까지 1번째 데이터를 관측했을 때 그 X 포지션이고 이거를 사용해서 다음 스테이트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럼 K 다음 스테이트를 예측을 했는데 직접 우주를 하니까 데이터가 조금 달라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 데이터를 조금 measurement를 수치를 수정해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리커시브하게 계속 업데이트 프리딕트를 하게 됩니다. 설명이 제대로 됐나요? 카르만 필터를 사용해서 이렇게 모델 예측을 한다라고 일단 알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에스티메이티드 포지션이 있고 그 포지션을 알았으면 이제 그 포지션을 사용해서 동작을 생성을 하면 됩니다. 근데 동작을 생성할 때 다이나믹을 쓰지 않고 키네마틱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 같은 경우도 공을 잡아 하는데 이걸 다이나믹을 수식을 계산해서 손을 30도 올려 10cm 더 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공을 손을 여유로 뻗어 이렇게 약간 그 키네마틱하게 그냥 명령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이 레벨에서 그 브레인의 그 명령을
모방하기 위해서 키네마틱하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의 무브먼트는 여러 개의 서브 무브먼트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이 시기에서 이게 이 벡터고요. 이 벡터는 어떤 베이시스 벡터 곱하기 속도 텀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속도 텀이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벨 쉐이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속도 텀은 이런 벨 쉐이프가 되고요. 그래서 저런 핸들의 트랙토리가 생기면은 이러한 서브 무브먼트로 컨버전을 할 수 있다고 이제 2003년도에 논문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해서 디컴포지션을 했습니다. 서브 모션을 그냥 저렇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가우시안은 아니고 그냥 벨 쉐이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가우시안 아니잖아요. 아 저건 가우시안 아닌데 지금 저 쉐이프 지금 저거라는 거죠? 네 이거 속도가 이 속도의 속도 탄젠트 벨의 시기거든요. 요 시기 T가 이제 T 파이널부터 T 제로까지의 속도 텀인데 어떤 T가 주어졌을 때 그러면은 이게 이 속도 텀이고 이게 베이시스 벡터고요. 그래서 속도 곱하기 벡터를 해주면은 무브먼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컴포즈를 할 수 있다. 서브 무브먼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러한 방법이 이 사람이 이게 제안이 있었고 정확히 어떻게 디컴포즈를 하는지는 설명이 안 됐고요. 그냥 이 논문을 참고했다라고만 됐기 때문에 저도 그 정확히 어떻게 디컴포즈를 하는지는 모르겠고 그 베이시스 벡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정도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벡터가 지금 현재 원동이잖아요. 벡터를 지금 구한 베이시스 하는 거죠? 네, 이 베이시스 벡터 곱하기입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V텀이 네. 지금 저 오른쪽 그래프에서 지금 밑에 벤쉐입이라고 봤을 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여기 인풋으로 하나 더 넣어주는 게 몇 개의 서브 모션으로 디컴포즈 할 건지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 정보를 주어서 디컴포즈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초록색이 실제 모션 데이터고 이걸 디컴포즈한 결과가 오른쪽 파란색 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브 이런 서브 무브먼트가 여러 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새로운 모션을 생성할 때 저런 것들을 사용해서 만들겠다라는 게 이 논문의 내용입니다. 몇 개라는 건 유저가 주는 거예요? 네, 유저가 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무브먼트를 만들게 될 텐데 I, Head, Hand, Body 이렇게 네 가지의 무브먼트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I의 무브먼트를 할 때 인간은 이렇게 두 가지의 눈의 움직임 타입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4K 무브먼트 이거랑 갑자기 눈이 이렇게 팍팍 변할 때가 있대요. 그래서 800도 퍼 세크로 이제 최대 800도 퍼 세크. 근데 이 800도 퍼 세크인데 이게 너무 빨라서 200ms에 이거 한번 움직이고 나면 200ms 쉬어줘야 된대요. 풀타임이 있으면 풀타임 그리고 이제 퍼슈트 무브먼트는 이제 100도 퍼세크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계속 이제 트래킹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퍼세크로 보니까 굉장히 빨라 보이는데 이 아이 트래킹을 할 때 단위가 200ms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공은 1초 만에 이렇게 오거나 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그때 퍼스트 무브먼트가 이렇게 빠르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 무브먼트 계속 해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렇고 앞에 네. 아이 무브먼트도 그렇고 이게 거의 진짜 사람의 인지잖아요. 이런 것들의 모델이 레퍼런스가 있나요? 아 네, 이거 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내용들은 다 논문을 참고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 다 지웠는데 이제 그런 논문들은 그래픽 논문은 아니에요? 아 네, 아닙니다. 사실 여기 다 레퍼런스가 하나씩 달려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럼 아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모델을 어떻게 하느냐, 진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요건 하나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보면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시브 타깃 포지션이 있고, 이 포지션의 에러가 커지면은 이제 그 아까 말한 빠른 움직임을 하는 눈의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200ms의 약간 듀레이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예 아이 업데이트를 200ms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지션 에러가 있을 경우는 이 빠른 동작을 생성하게 되고, 만약에 포지션 에러가 없을 경우에는 예측 때 다음 스텝에서의 그 볼 포지션 예측을 쓰잖아요. 그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 눈이 눈동자가 따라가긴 해주는데 이제 속도에 제한을 두는 거죠. 속도에 제한을 두는 거죠. 그리고 눈이 빠르게 움직이는데 사실은 그럼 눈이 빠르게 움직일 때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L-shaped velocity를 그대로 쓴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여기서 그냥 이걸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L-shaped 뭐 속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속도를 다 더해줘서 게이지의 움직임을 정의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손은 어떻게 움직이냐, 손은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은 일단 이게 관측 데이터인데 이게 디스턴스예요. 머리로부터의 디스턴스. 그래서 관측 데이터로 보면은 항상 그 어떤 일정한 거리에서 사람이 공을 잡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선호하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거리에서 공을 잡아라 라고 이제 모델링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되게 흥미로운 점인데 손을 잡는 동작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리액티브, 프로액티브. 그래서 리액티브는 뭐냐면 보시다시피 여기까지는 움직임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모든 움직임들이. 하지만 공의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이 리액티브 페이지 다음에는 프로액티브 때는 그 공을 향해서 손이 이렇게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눴는데 흥미로운 점은 저 리액티브 페이지가 보통 공이 여기까지 왔을 때 리액티브 페이지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게 왜 보통 이렇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사실 X방향으로는 속도가 항상 일정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력 때문에 Y방향으로 공이 항상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여기일 때 속도가 보통 최저가 되게 되는데 이제 그럴 경우 이제 사람이 예측이 점점 확실해지기 때문에 이 주변에서 보통 사람이 저러한 동작을 보인다라고 이제 여기서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보일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발견했고,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1번, 2번, 3번이 이렇게 모션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렇게 리액티브, 여기에 해당하는 게 여기까지고 이게 갑자기 급격한 움직임을 보이는 게 이제 프로액티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 몸의 컨트리뷰션이요? 이런 걸 처음으로 발견한 거? 네, 그렇죠. 이거를 시범적으로 좀 발견을 한 거 같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헤드 무브먼트 같은 경우는 그냥 아이 무브먼트랑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 세로 움직이는 longitudinal rotation과 latitudinal rotation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다 하고, 그리고 아이 무브먼트와 비슷하게 빠르게 움직이는 것과 쭉 따라가는 움직임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 아이와 비슷해서 아이하고 똑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제 뭐 속도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 방향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추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바디 같은 경우도 이제 헤드 트레젝토리가 주어졌을 때 그 IK를 사용해서 여기 팔목까지의 움직임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디 무브먼트를 결정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결과인데요. 위에 게 그 게이즈를 이제 트래킹을 한 건데 이제 8만 픽셀을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따라갑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잘 따라가진 못하지만 결과는 엄청 잘 따라가죠. 그리고 핸드 트래젝토리도 굉장히 나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컨클루전은 뭐냐면은 우리는 뉴로
피지올로지에 기반한 비주얼 모터 시스템은 비주얼 모터 시스템의 뉴로피지올로지에 기반한 인터셉션을 모델을 제안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베이스 모터 코디네이션과 서브 무브먼트를 사용해서 동작을 표현했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하지만 리미테이션은 이제 기존 모델이 너무 심플리파이 됐고, 그리고 이제 컨트롤도 다이나믹스지 않고 그냥 키네마틱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이제 보완해서 다이나믹하게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컴플렉스한 기존 모델을 사용하겠다 라고 이제 한계점을 두고. 근데 여기서 또 한 말이 뭐냐면, 보시면 알겠다시피 막 손이 올라가다가 멈칫거려요. 멈칫거리다가 이렇게 다시 잡고, 이러한 동작들이 나오는 이유가 서브 무브먼트로 나왔기 때문이라고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걸 그냥 물리 기반 동작으로 풀었으면은 이게 굉장히 하나의 스무드한 모션으로 이렇게 생성됐을 거예요. 공을 이렇게 딱 잡는 모션이. 근데 그게 여기서 말하기로는 굉장히 로보틱할 뿐만 아니라 스무드하기만 하지, 그건 인간은 절대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흥미로워서 부분을 살펴보게 됐고요. 감사합니다. 영상 한 번만 조금만 볼까? 그래요? 맨 처음. 아, 영상이요? 네. 데이터는 얼마나 썼어요? 저는 아, 그거 제가 지금 몸에 나와서 있어요. 참고로 이게 리얼타임은 아니고요. 리얼타임은 아니고 1초 동작을 생성하는데 5.93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1초예요? 1프레임이에요? 1초요? 1초에 100프레임을 해서 5.93초. 이게 저렇게 나오는 이유가 아까 리액티브와 그 프로액티브 이렇게 나눴었는데, 프로액티브가 되려면 어느 정도 공의 트라젝토리가 예측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에러펌을 크게 줘버리면은 그 스레쉬홀드에 가기까지 시간 가까이 와야지 그 에러펌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공을 향해서 움직이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일어나고. 근데 왜 공을 항상 가슴 그쵸? 그러니까 가슴 부에서 팔을 뻗어서 공을 그쪽으로, 아, 이게 프리포한 디스턴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프리포한 디스턴스 매저를 어떻게 하냐면, 머리로부터 이게 부를 그려서, 그 부에서 이제 하는 거죠. 만약 공이 이렇게 오면은, 그 원에서 이제 딱 만난 순간 이제 잡으려고 하는 거죠. 캡처하는 스타일인 거죠. 그쵸, 이제. 그래서 이제 제너럴라이즈를 한번 일반화시키면, 다 이럴 것이다. 캡처 데이터는 그 분석하는 데가 승부고, 실제 모션 제너레이션을 쓰시진 않거든요. 아니죠. 그 아까 전에 서브 모션을 어떻게 해봤냐면, 그 모션, 원래 캡처한 모션들을 다 이렇게 서브 모션으로 디컴포즈 했잖아요. 그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베이시스 벡터를 구했잖아요. 그 베이시스 벡터를 사용해서 이제 모션을 생성합니다. 아, 그러면 실제 캡처한 공의 트라젝토리 외에는 모션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아니죠. 어떤 그 공의 데이터가 오면은 그 움직임을 서브 모션들을 블렌딩을 해서 긴 모션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그 모션을 만들 때 이 볼의 트라젝토리에 상관없이 어떤 뭐 포지션을 어디로 가라 이런 명령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그 베이시스 벡터들을 그 캡처할 때 얻었던 데이터들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 베이시스 벡터를 굳이 벨쉐입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베이시스 벡터의 그 속도를 벨쉐입으로 한 이유는 기존 논문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할 때 그 눈의 모션이랑 얼굴 모션이랑 뭐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얼굴이 눈에 주는 리미테이션이랑 바디가 폰에 주는 리미테이션 이런 거는 어디에 나와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눈이 정해졌으면 얼굴이 정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게이지가 정해졌잖아요. 그걸 따라서 얼굴이 이렇게 정해지는 거고요. 바디 같은 경우도 핸드 포지션을 이렇게 줘요. 아까 보면은 사실은 이 펌의 각도가 공을 향해서 이렇게 고정이 되게 되고 손의 포지션과 그럼 이렇게 딱 여기까지 주어졌을 때 바디를 IK를 사용해서 이거에 맞춰서 돌려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핸드가 주어졌을 때 바디를 맞추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리미테이션에서 다이나믹스를 고려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인간의 모션을 구현하는 거면은 키네메틱스로 충분한데 왜 다이나믹스를 추가해야 된다고 이제 저자가 얘기하고 사실 키네마틱하기만 하면은 지금 여기서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물리 법칙 같은 것들을 다 무시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여기는 그냥 뭐 포스 같은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하기만 해라 하고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다리가 있어서 막 걸어야 하면은 다이나믹스를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상반신만 있는 동작인데 만약에 풀바디 모션을 더 다양한 환경에서 만든다던가 하면은 키네마틱만으로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이 만약에 무겁다라고 하면 그런 건 지금 전혀 아무 그런 이펙트 없고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지금 12년도 나오고 네. 그 뒤에 뭐 더 나온 건 없는 건가요? 이거 없는 것 같아요. 다이나믹스 이런 것도 한다고 하는데 없습니다. 일단 적어도 시그널은 없어요. 시그널은 없는 것 같고 좀 뭐 이런 거는 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이런 것만 한 게 아니고 소프트바디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궁금한 게 그냥 결과 영상만 보고 네.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아까 거울에 튕기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보면 만약 거울이 없다고 치면은 결국 거울이 떨어지는 뭔가 거울이 없다고 치면은 트레토리가 전혀 잡을 수 없는 그건데도 손이 뻗더라고요. 일단 에러텀이 거리에 굉장히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의 속도도 예측이 좀 정확해지고 그럼 이제 예측이 어느 정도 정확해졌다면 프로액티브로 넘어가게 되는 이제 리액티브에서 프로액티브로 프로액티브가 이제 공을 향해 뻗는 동작이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공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왔어도 어느 정도 거리가 좀 더 가깝잖아요. 조금 멀리 있을 때보다 그렇기 때문에 공을 뻗는 동작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공이 막 차려졌잖아요. 네. 리액티브하고 프로액티브 두 단계만 딱 놔야 되는 거 아니고 뭐 에러를 계산해가지고 프로액티브에서 다시 리액티브로 넘어가는 거 그렇게 많이 되어있죠. 그냥 프로액티브가 네. 취소되는 거 아닐까요? 그거에 대한 딱 설명은 없었는데 그냥 프로액티브가 취소되고 그냥 원래 뻗어 갔다가 다시 그리고 이제 만약에 공이 사라졌을 경우 이제 공이 짱으로 갔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없거든요. 그 공을 어떻게 찾는지. 그래서 공이 그냥 사라지고 저기 나타났으면 눈이 그냥 공, 그 재빠른 움직임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공을 이렇게 공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딱히 하진 않고 있는데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딱 공이 사라지자마자 다음 공을 향해서 눈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냥 공이 사라지고 이제 끝!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동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